상속과 증여, 가족 간에 말하기가 껄끄러운 사안 중 하나죠. 요즘은 사전에 미리 논의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절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찾아가자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오늘은 세무사와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절세 꿀팁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성호 세무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세무사 상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서 뭐부터 물어봐야지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을 먼저 미리 생각해 둘까요? 세무사 상담 전에. 일단 어떻게 보면 상담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사자는 모두 상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재산을 현재까지 이룩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그런 것들을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자녀 세대한테 재산이 이전될 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비교적 난해한 내용에 대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아하.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제 세금 상담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직접 참여자로서 참여해본 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적극적인 행동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예. 판단해서 그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세대에 모두 양쪽의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최근에 출산을 해가지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예.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예. 부모님은 그러한 니즈는 파악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증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를 준다든가 혹은 원룸 건물을 준다든가 했을 때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참 고맙긴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양쪽이 좀 더 윈윈할 수 있는 전략, 니즈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담을 할 때는 당사자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 고민 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할지 아니면 이제 뭐 상속으로 넘길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좀 다시 해석을 하면 예. 살아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예. 현금화하고 난 뒤에 미리 좀 증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증여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유리한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사전에 미리 현금으로 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현금 재원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는 없지만 네. 그 재산의 가치에 비해서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네. 미리 어느 정도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금화를 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내 노후 자금을 쓰고 혹은 간병비나 병원비로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예상되는 상속세만큼은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대출이나 혹은 담보 제공을 위해서 별도의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에 비해서 취득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억짜리 부동산을 상속을 받는다라고 네. 했을 때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대략 8천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호. 그렇지만 현금은 여전히 상속 재산가액을 구성하긴 합니다만 현금을 상속받을 때는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속인 입장에서는 높은 상속세도 함께 걱정이 되지만 이 취득세도 함께 어떻게 재원을 좀 마련할 것인가 함께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미리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 부동산 자산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긴 안목으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죠. 지금 우리 이성호 세무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당장 느끼는 게 이걸 갖다가 부모님들 마음이야 그렇죠. 상속이 됐건 증여가 네. 됐건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 마음에 또 이제 뭐랄까요 보람도 느끼실 거고 흡족하고 할 텐데 맞습니다. 또 받는 또 자식 입장에서는. 저래 봐야 나 지금 어디 뭐 세금 내려면 대출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자녀의 또 인성 문제 내지는 그 뭐 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딱 정여 받고 나서는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이래저래 지금 우선 세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딱 상속인 피상속인 할 것 없이 같이 맞습니다. 해서 세무사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네. 이제 언제쯤 물려줄 것이다라고 예. 양쪽 간에 일대 정확한 시점이 예, 마련되지 않는 기대를 갖기보다는 공연히 미리 의사 표시를 하시고 네. 거기에 맞는 절세 방법을 미리 좀 시간이 있을 때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절세인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절세인데 세무 상담하실 때 그럼 절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이제 제일 많이 스탠다드한 방법은 단순 증여를 했을 때 과연 네. 세금이 얼마 나오냐이죠. 그것은 순수 증여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네. 현행 세법에서는 이제 재산을 평가를 할 때 이 감정가액이나 경매 공매가액과 같이 시가가 있으면 그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기준 시가를 활용하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단순 증여를 할 때의 특징인 거고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큰 의미에서는 증여가 맞는데 증여를 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과 같은 채무액이 있으면 이 채무액을 수증자가 함께 승계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받아오는 거죠. 부담부라는 게 부담을 진다는 맞습니다. 의미군요. 맞습니다. 증여 재산에 네. 대한 채무를 함께 네. 부담을 진다는 거기 때문에 채무가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부담부 증여는 통상적으로 단순 증여보다는 이 세금을 분산을 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낮은 세부담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채무를 떠안은 만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좀 얼마나 절세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농지를 예. 기본적으로 10억짜리 농지를 이제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재산을 네. 이전한다고 했을 예. 때 방금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이죠. 10억짜리 농지를 단순히 증여를 하게 되는 네. 경우에는 증여세가 대략 2억 2천만 원 가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여세가. 네.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예. 5억만큼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그 채무를 같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5억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5억 초과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채무 승계분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농지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농사를 일정 기간 지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양도세 거기서도 양도세가 적용된다고요? 맞습니다. 그 땅을 팔지도 대해서.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채무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실제로 양도세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봤을 때 자녀 입장에서 발생하는 이 채무액 5억 원에 대해서만큼만 이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낮은 증여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5억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을 하면 그 금액이 7,7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 증여를 했을 때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세금 부담으로 자산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가 양도가 있습니다. 네. 저가 양도는 증여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 같이 특수한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세법에서는 시가보다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만큼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실제 시가,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가액과 예. 실제 거래한 금액과의 차이가 예. 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금액을 인정을 하지 않고 시가에 준하는 만큼만 양쪽 모두 세금을 새롭게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가 양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네. 오히려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서 좀 더 낮은, 훨씬 더 낮은 세부담으로 재산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자. 지금 세무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요거 조금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좀 전에는 아까 땅을 갖다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럼 네. 아파트나 건물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의 양 맞습니다. 그거 한다. 네. 고가든 저가든 절세가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네. 통해서 제가 사례를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해당 사례를 직접 진행한 내용인데요. 네. 시가는 12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와 거래를 할 때
부모는 자녀로부터 12억 원이라는 돈을 다 받지 않고 네. 6억 원만 돈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세법에서 봤을 때는 12억짜리 재산인데 예. 6억 원만 받게 되었으니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저가 양도로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12억만큼 부모님의 양도세를 새롭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6억에 대한 양도세가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아니 저보다 굉장히 이런 쪽에 이해도가 빠른 우리 정민 앵커가 지금 살짝 답이 늦었어요.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요것만큼에 대해서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을 하지만 어차피 이 주택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네. 그래서 양도세는 발생을 하지 않고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준 금액이 시가의 30%와 3억 중에 적은 금액보다 이 시가와 실제 거래 금액 6억 원의 차이가 더 큰 경우에 저가 네. 양도가 있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3억만큼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을 3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때 증여세가 불과 4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히 증여하는 것에 비해서는 자녀가 여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고 저가 양도로 가져오는 것이 전반적인 세부담,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에서 전반적인 세부담이 훨씬 더 적게 부동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이 짧은 시간에 공부 갖고는 안 되네. 진짜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네요. 이런 그렇죠, 이런 계산을 그러네요. 다. 예, 예. 그러면 부동산 증여도 요즘 많습니다만 사실 현금 증여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딱히 증여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린 자녀들한테 적금 통장 만들어주던가 아니면 또 반대로 부모님 뭐 생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가족 아니면 다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뭐 부모한테 받는 것만 증여에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가족 간에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네. 그것이 모두 다 나중에 세금 문제로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 거래의 본질이 네.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 대상인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신 생활비 낙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네. 이 생활비 낙자금을 지급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 금액 그대로 생활비 낙자금으로 모두 다 사용을 할 것인지 거래의 진실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생활비로 받았지만 그중에 일부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예적금을 형성을 한다던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네.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하고는 거래 내용하고는 네. 맞지 않겠죠. 예. 두 번째는 이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예.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손자, 손녀에게 네. 국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활비 낙자금을 지급하는 케이스죠. 네. 실제로 국내에 그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살아계시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세법에서 보기에는 그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그 부모님으로 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비 낙자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치 생활비 혹은 1년치 생활비를 1월 1일 날 한꺼번에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그 생활비를 모두 다 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요건, 받아가는 사람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재산 운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 유예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조건은 설명하시니까 알아듣겠는데 네. 그걸 세무당국에서 다 파악을 한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요? 재산가액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거나 혹은 생활비나 학자금이 비반복적으로 그동안 지출된 금액에 비해서 과도하거나 혹은 아주 반복적으로 지출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진짜 설명 듣다 보니 진짜 이 세금 제도가 거의 저인망 수준입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요즘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이제 추적하고 이제 확인하는 기법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체납세액 몇십억 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세무당국도 이겨내는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그럴 일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그러면 이게 무리한 이 절세보다는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관세 관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럼 세무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이나 알아두면 좋은 점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네. 신고기한 내에 우리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세무조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 신고의 적정성을 별도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음흠. 그렇지만 우리가 생업이나 혹은 뭐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편하게 결정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 조사 시기 선정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1년 중 내가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명 업무보다는 금융재산에 대한 소명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쨌든 수면 위로 드러난 재산이고 재산 평가 방법이 큰 이견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반면에 금융거래 내역은 국가가 아무래도 쉽게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 신고 없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난이도 있게 소명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